펜더 울트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펜더입니다. 승채씨가 좋아하는 네, 이번에 좋아요. 울트라가 점수를 상당히 저번에 잘 받아갔기 때문에 심하게 네, 또 기대가 되는 울트라 프리시전 베이스입니다. 프리시전 네, 프리시전이에요. 프리시전. 아니, 저번에 뭐 승채씨가 이제 우리 재즈베이스 할 때 워낙에 점수가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승채씨 표정만 봐도 이제 아시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 점수는 점수인데 일단 저 표정을 숨길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해주시는데 연습을 좀 해볼게요. 네, 너무 좋아. 아니 근데 포커페이스를 굳이 연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표정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또 보는 분들의 또 잔재미 아니겠습니까? 아 저거 엄청 좋아하나 보네 이런 게 느껴지는 것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승채 씨가 표정으로 무엇을 말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물어봐야지. 지난번에는 저희가 4현보다 5현이 점수가 확실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신기하게. 그래서 아마도 뭐 사실 신기하진 않은 게 우리가 보통 5현... 같은 퀄리티면은 5현 밸런스가 좋았을 때 5현의 점수가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5현이랑 4현이 생각보다는 좀 점수 차이가 났다. 그죠. 저는 0.5점 차이 나는데 승채 씨는 무려 1.5점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5현이 확실히 평균이 높았고요. 이번에 프리시즌은 일단 4현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오늘 점수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5현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 베이스 4현의 경우에 저희가 올해 2월에 했었는데요. 요게 승채씨가 울트라 밸런스 이렇게 주시고 저는 팬더에서 흔치 않은 중저음 대잔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8.5, 9.0 뭐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달에 했던 5월에 했던 아메리칸 울트라 5현 재즈베이스 5현이 승채씨가 하이엔드 사실 분들 이거 사세요, 저는 넘을 수 없는 5현의 벽 해서 넘 5벽 이렇게 드리고 10점, 9.5점이 나왔어요. 뭐 엄청난 점수죠. 19.5점. 거의 뭐 만점이요. 네, 만점이죠. 만점. 그래서 전적이 지금 재즈베이스에서 이미 19.5를 찍었기 때문에 프리시즌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4현이 5현보다 조금 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이 4현보다는 그 다음에 나올 프리시즌 5현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오늘 일단 프리시즌 4현 어떤 느낌인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을 보면은 289만 9천원이거든요. 프리시전이 색상이 다섯 가지로 출시가 돼요. 다섯 가지 중에 애쉬가 두 개고 엘더가 세 개인데 애쉬가 10만원 더 비쌉니다. 10만원 10만 프리시전의 경우에 네. 2899에서 2999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애쉬가 되면 그냥 300이라고 보시면 되죠. 299 좋다. 에이지드 내추럴은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레드버스트는 메이플 지판인데 요거 두 개가 애쉬 바디로 출시되고 나머지 아틱 펄, 모카 버스트, 울트라 버스트 요거는 각각 메이플 지판, 로즈우드 지판, 로즈우드 지판인데 얘네들이 엘더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모델은 울트라 버스트, 로즈우드 지판의 엘더 바디 이렇게 해서 289만 9천원이고요. 울트라 프리시전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은 117cm, 무게는 4.33kg입니다. 두께는 40+1mm, 12프렛 뒷둘레는 79mm, 그리고 바디는 엘더고요. 넥은 메이플 모던 D쉐입 넥, 그리고 팬더의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패들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닐 쌓여 있죠. 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트 너비는 41.3mm고요.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이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쪽이 조금 둥글고 저쪽으로 네. 갈수록 평평해지는 좋아요. 10인치에서 14인치 254mm 반지름에서 355mm 반지름으로 변하는 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1 미디엄 점버 프렛, 넥 픽업에는 울트라 프리시전 스플릿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픽업에 울트라 노이즐리스 빈티지 재즈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PJ 모델이라 사운드의 조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펜, 스택드 트래블 베이스, 그리고 스택드 미드레인지 톤, 그리고 미니 토글,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퍼세들 하이메스 브릿지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들어볼 게 많죠. 네,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자 패시브가 간단하니까 패시브 먼저 해볼게요. 자 픽업 블렌딩은 두 개 다 합니다. 네.
여기서 앞에 픽업이요. 프리시전. 이게 톤이 다 올라간 상태라 하셨죠? 다 올라간 거고요. 네. 네. 자, 이렇게 뒤에 픽업. 역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어요. 메뉴가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 톤 한번 깎아 볼게요. 자. 지금 재즈 베이스 픽업에다 깎은 거죠? 네. 네. 뒤에 픽업입니다. 네. 프리시전에 깎아 볼까요? 네, 자, 프리시전에 깎아 보면 네. 안 그래도 좀 하이가 강조가 덜 되는 톤인데 톤 깎으니까 중저음만 딱 남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 다 톤 깎은 상태요. 재즈가 들어가니까 약간 선명도가 좀 올라가죠.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액티브는 약간 볼륨 차이가 있고요. 네. 네, 감안하시고 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액티브입니다. 자, 액티브 올라갔고요. 픽업 두 개입니다. 톤 다 올린 상태죠. 네. 어우, 좋네요. 저는 사실 PG 모델 되게 좋아해요. 좋아요. 네. 되게 안정감 있네요. 어. 우리가 맨날 사실 프리시전 픽업 하나 달려있는 프리시전 할 때는 뭐 단일 메뉴 맛집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톤 자체는 진짜 좋은데 쓰다 보면 약간 어떤 활용도 면에서 좀 지겨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이 가능하면은 상당히 써먹을 게 많아서 좋죠 일단. 그래서 프리시전이니까 앞에 픽업을 해볼게요. 네, 프리시전 사운드만 들어볼게요. 자. 몰라, 저는 계속 이것만 듣고 있으면 질리더라고. 물론 좋은 프리시전 사운드입니다. 아주 밸런스 좋고 이 맛에 쓰긴 하죠, 프리시전. 아주 좋아요. 네, 네. 재즈. 아, 재즈입니다. 네, EQ는 전부 다 중립이었습니다. 네, 패시브 슬랩톤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슬랩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액티브. 자, 액티브는 좀 셀 겁니다. 네. 사운드가 굉장히 힘 있고 힘 있으면서 선명한 그 느낌. 선명한데 약간 거친 느낌이 좀 있네요. 아, 그렇죠. 와일드한 이게 톤. 네, 와일드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PJ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실 때. 그 재즈 베이스 픽업 브릿지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 베이스의 모든 사운드를 뽑아주면서 프리시전 사운드까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즈 베이스 픽업이 이렇게 두 개가 놓여져 있을 때 이 브릿지 쪽 재즈 베이스 픽업은 그 꽁꽁꽁꽁하는 그 재즈 베이스의 브릿지 사운드가 나오고 이 넥 픽업 쪽에서는 그 재즈 베이스의 조금 더 좀 부드럽고 네 이런 사운드들이 나오잖아요. 요걸 두 개를 조합했을 때 사운드 그리고 넥만 썼을 때 사운드가 재즈 베이스의 되게 큰 매력이 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 없이 재즈 베이스의 브릿지 부분의 개성만 여기다가 얹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즈 베이스가 픽업이 저거 하나 있다고 해서 재즈 베이스의 완전히 사운드를 다 가져와서 프리시전과 재즈 베이스를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건 아니에요. 네, PJ가 네. 그냥 재즈 베이스의 매력적인 브릿지 사운드를 얹어서 조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사운드 조합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승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와일드하고 투박한 느낌 조금 있고요. 약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매력이라는 네, 생각이 않아요.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반주 묻혀가지고 두 장르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네. 블루스 먼저 해보고요. 네. 자, 원, 투.
자, 그럼 좀 강한 걸로 한번 달려볼게요. 네, 중간에 좀 드라이브 좀 섞어볼게요. 네, 6, 4, 1호로 가겠습니다. 네. 자, 1, 2, 3. 합니다. 중간에 코드 헷갈렸죠? 네. 네. 사가야 돼도 네. 오가는 것 같은데. 와, 네. 네. 자, 이게 사운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그 출력 고출력의 그 투박한 사운드가 와우. 드라이브 얹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즈 베이스의 어떤 뭐랄까 되게 디테일한 감성과는 또 다른 이렇게 밀고 나오는 힘 있는 이 프리시전만의 감성이 있는데 네. 거기에 재즈 베이스 브릿지를 얹어서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요 베이스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톤 가변성 엄청 좋네요. 네, 289만 9천원 울트라 프리시전 베이스 이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네. 승철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평은 투박한 것 같지만 투박하지 않은 베이스. 투박한 것 같지만 투박하지 않은 베이스. 네, 이게 사운드가 네.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좀 투박한 소리가 있는데 그게 좀 투박한 느낌이 아니라 좀 매력적인 네. 포인트를 잘 잡아온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투박한 게 매력 포인트. 네. 투박한 것 같지만 투박하지 않은 베이스. 네.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 면에서 PGA가 같이 있다라는 그게 상당히 강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박하다라는 포인트도 저도 이게 엄청 뭔가 말을 안 듣고 싸놨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사운드의 정체성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션 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다양한 장르에다가 묻혀 쓰기에 괜찮겠다. 우리가 지금 블루스도 해보고 이렇게 그 락도 해보고 했는데 보통 보면은 프리시전 픽업 딱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장르적으로 좀 다양하게 적용시키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건 괜찮겠다. 그래서 레코딩용 베이스로 괜찮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울트라 세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랄라 세션 아니고 울랄라 세션. 울트라 세션이요. 289만 9천원.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한데 비싸긴 한데 좋아서. 네, 점수몇 되면 99. 네. 승채 씨는 오히려 재즈보다 이거 더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재즈 때는 8.5를 주셨잖아요. 재즈 사연은. 그렇네요. 지금 이게 느낌이 제가 요새 아무래도 조금 깔끔한 것보다는 약간 조금 네, 자기 야마하 베이스만 쓰다 보니까 보통 너무 깔끔하게 네, 나오죠. 이게 되게 네. 깨끗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그리고 그 스콰이어 좀 써보니까 아 요게 또 매력이 맞아. 약간 자기 성격 부리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사운드의 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그걸 듣고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서 요게 그렇습니다. 되게 좀 매력적이고 잘 들리네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즈 베이스 4현보다 오히려 프리시전 베이스가 점수가 승채신 0.5점 올랐고 전 동일하고요. 이런 경우도 사실 흔치 않았어요. 보통 그죠? 보면 평균적으로 재즈 늘 재즈 베이스가 점수를 더 받았단 말이죠. 이 PGA인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네, 다음번에 5현도 그런 의미에서 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왠지 또 기분상 5현은 재즈가 이기지 않을까? 왠지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약간 네. 그런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울트라 프리시전 베이스는 4현에서 굉장히 분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아이바네즈입니다. 아이바네즈 사랑이에요. 사랑 4살 1605 1605 모델 1605. 요게 가격이 할인 적용해서 173만 9천원이니까 또 엄청난 가성비가 예상이 오. 됩니다. 자, 오늘 프리시전 여기까지 리뷰 전해드리고요. 다음번에 5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야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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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 비트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